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여기 있네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내려오기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저희 교회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또 장례 예배를 또 함께 인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도 추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된다 하는 음성을 주셔서 다 뒤로 하고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차로 여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현실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 이제 선교의 동력은 북한입니다. 북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앞으로 교회의 동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제가 깊이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왜 코로나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글로벌 시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시대에 왜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이 우리들의 교만을 깨버렸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산국가지요,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그리고 지금 북한이죠. 이 코로나를 저들은 정치에 이용을 하면서 더 저들은 여러분 그 코로나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더 압박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에 북한 선교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지금까지 기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를 미국, 유럽 다음에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아마 미국보다 더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9%가 중국에서 추방되거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중국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북 루트마저도 코로나를 통해서 거의 막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며 기도했던 이런 선교의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게 하셨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북한 선교, 탈북민 선교 그리고 우리 민족 복음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했다고 우리가 자랑하지만 저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북한 선교를 했습니까?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그 선교를 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북한 선교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북한을 도와준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정말 굶주리고 정말 신앙의 자유마저 빼앗기고 저 땅에서 고난당하는 생명 살리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올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강도를 도와준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저는 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의 이 파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시 이어받아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람 살리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통일의 키가 있지 않습니다. 통일의 키는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새롭게 북한 선교를 이제는 시작해야 됩니다. 세계에 나가서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자랑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평양에 지금 저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성이 무너진 바로 저것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먼저 회복되게 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평양에 저렇게 우상이 있고 평양에 동방의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도 아파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나가서 그냥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냥 선교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이래왔습니다. 이제는 이걸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최우선 복음의 과제가 저는 저 북한의 평양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복음의 이 끈을 단단히 메고 일어나야 됩니다. 안디옥교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주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합니다. 민주화의 성지라고 자랑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을 세우는 데에 민주화 성지였다면은 이 민족을 다시 세우는 데에 우리 광주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광주 안디옥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디옥교회가 그 불씨를 지펴야 됩니다. 안디옥교회가 그 불씨를 지피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민족 통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보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진실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북한의 동포들을 깨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리고 한국교회가 저를 신학을 공부시키고 저를 목회자로 키워놓으니까 제가 뭘 합니까? 제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 제가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유의해서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3만 4천 명이 들어와 있는데 탈북민들의 신앙생활하는 프로수를 보게 되면은 복음화 비율을 보게 되면은 거의 20%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누구나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힘듭니다.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니까 그들은 이 땅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무슨 불만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생명 걸고 여기 왔는데 왜 대한민국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냐? 그리고 교회도 갔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주는 거냐?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황입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이 다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삶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안디옥교회 올 때마다 우리 박영목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고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안디옥교회에 여러분 이제 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사역들을 저는 미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미약하지만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교육이 있다고 한들 그 세상 교육으로는 사람의 근본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은 하나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고 지역으로 배치받는데 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역에 또 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적응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지역에 하나센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 센터의 위원입니다. 어느 날 우리 새로 온 탈북민들에게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서 적응 교육을 하신다 해서 제가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TV에도 나오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유명하기로 소문난 분입니다.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름을 바뀔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요즘 그 이름을 거명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뀔 수는 없지만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 정말 좋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맺으면서 그 귀한 줄을 탈북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잘 벌지 못하게 되면 성공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잘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마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나도 그 말에 수긍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맞아, 이렇게 제 마음에 수긍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잘 벌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수단과 방법은 도덕과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도덕과 윤리가 다 파괴됐습니다. 왜 파괴된지 아십니까? 교회가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십시오. 돈이면 다 된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아마 그분도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라는 이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돈 잘 벌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그분이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 수단과 방법은 도덕과 윤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덕과 윤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랬을 때의 복음 안에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윤리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은 저의 근본이 바뀌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은 정말 제 근본이 바뀌기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돌아봅니다. 지금 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야, 이 좋은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생각을 늘 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자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이 주신 명예인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복음으로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제가 믿지 않았다면은 제 근본이 바뀌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저의 근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의 군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의 군본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북한은 지금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핵을 만드는데 이 땅에서 전쟁 우리가 그냥 안 일어나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이 핵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북한이 핵을 만든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북한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저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강도에게 굽신거리면서 저 강도에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도가 원하는 것을 계속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저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 보십시오. 북한 동포들이 자기들이 왜 저렇게 고난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우상에 젖어 있으면서도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사명이 얼마나 큰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일제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리면서 이 복음을 지켰습니까?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결과가 오늘 이후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은 한국교회에 그냥 우리만의 안주하면서 우리만의 일을 행복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은 저 북한을 살리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깨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살다가 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부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저 북한을 우리가 통일하겠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 여러분은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내통하면서 북한의 지금 현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야 김정은이 저 사람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합니다. 우리는 그 잔인함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감히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사탄이 바로 저 김정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 빨리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약을 지원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주사를 놓고 그리고 그들을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 바로 저 지도자의 사명이 아닐까요? 그런데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만의 정치를 위해서 자기 통치를 위해서 절대로 여러분 세계가 도와주겠다는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 여러분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받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라는 걸 겪으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부도 약간 시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압박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압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을 봤지 않습니까? 북한은 보여주지 않아서 여러분 모릅니다. 중국을 봤지 않습니까? 저게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이 굶어 죽든 못 나게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코로나 걸린 가족 그 집에 가가지고 공산당 간부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일제시대에 살아보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외정 때에 여러분 뭐 홍역이한 걸리게 되면은 그 집에 판자를 이렇게 걸려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죽든 말든 못 나오게 했던 그 현실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죽든 살든 그거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든 살든 그 집에 가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아예 봉인해 버려봅니다. 그 안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게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이 변화됩니다. 나는 자신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은 반드시 변화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확신하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로 다니는 분들, 우리 세터교회 다오는 탈북민들 처음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이 변화가 될까? 저 사람들이 언제면 변화될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진짜 어느 날인가 그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와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 와서 특별히 세택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북한에서 왜 고난당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부모 형제들이 북한에서 왜 고난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모르면 누구 압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다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십계명의 첫째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와, 자기는 이 사명의 첫째를 보고 여러분 이 십계명의 첫째를 보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북한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겨서 우리가 지금까지 저렇게 고난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한 하늘을 씁니다. 여러분, 비도 햇빛도 하나님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저렇게 농사가 안 되고 저렇게 굶어 죽을까요?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은 왜 저렇게 가난할까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고 우리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답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에 여러분 십자가가 다 무너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상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치적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들여 넣어야 됩니다. 복음을. 복음이 들어가면은 북한 동포들이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찾아가서 뭐 일부입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목사님들 찾아가서 목사님 지금은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아, 강 목사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럽니다. 괜히 뭐 한다고 우리 정부를 자국하게 되면은 오히려 교회만 공격받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뭘 한다고 김정은을 자국하게 되면은 오히려 남북관계만 어려워집니다. 와, 제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싸워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뭘 선교하다가 정부를 자국하고 북한의 김정은을 자국하면은 오히려 남북관계만 어려워진다고 그냥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죽기를 각오하고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정치적 눈치를 보지 말고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저 땅이 변화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저들에게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탈북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3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자, 여러분, 3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아니고 자기 가족만, 북한에 있는 가족만 전도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저는 자신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가족하고 내통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거의 7, 80%가 북한하고 다 내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시오. 이 절벽이, 이 철조망이 막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탈북자들을 통해서. 전화를, 불법적인 전화를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다 그분들한테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려줍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자기 가족을 전도합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처음에는 그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너희들이 어디, 남조선에 갔더니 정신 잘못됐지 않는가?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꾸준히 전도하니까, 그래, 너희들 말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묻습니다. 자, 그들에게 지금 당장 성경책을 들여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을 공부하면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아직도 저 북한 독재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처형하기 때문에 저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가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니야. 뒷동산에 가서 너희들이 보기에도 좋은 나무를 하나 꺾어. 그 나무를 꺾어다가 뭘 만들었냐? 십자가를 만들어. 근데 그 십자가의 크기는 집 안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디다 걸어놓느냐? 너희들만 볼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집이 또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또 이게 발각되게 되면은 그 가정이 또 잡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 너희들만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그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그리고 뭘 하느냐? 아침에 온 가족이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그 십자가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밤을 편안히 자.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야. 얼마나 쉽습니까? 저들에게 십자가를 알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를 듣던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일어나야 된다고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김정은에게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뭘 할까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 쌀을 달라 이걸 외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두려워가지고 아, 이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저 땅에 김정은이 저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의 남북의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여러분 통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에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안주하다가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안디옥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영적 훈련을 하는 이 목적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미자립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살기 위해서 이 집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꽉 차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것입니다. 박영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 시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저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인간적인 비도덕적인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에게 우리가 자꾸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통일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저들은 악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는 악마와 그리고 우리가 살려야 될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을 가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통일을 위한 세미나나 통일을 위한 예배에 많이 참석하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항상 단골 메뉴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자. 참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헷갈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 설교를 정의에 바르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북한 선교를 하고 그리고 북한 선교 세미나 무슨 통일 무슨 축제 그런 데 가보게 되면은 항상 이 말씀은 단골 메뉴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자. 제가 헷갈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왜 있습니까?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분명히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김정은이라고 하는 강도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 강도에게 여러분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손에 쥔 칼을 내려놓고 내 백성을 살리라고 우리는 이제는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정의가 바로 이것이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도 공부했겠습니다마는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서기 30년에 예수님이 부활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맞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오순절날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구나. 교회 역사의 시작이구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전멸됐습니까? 그 이후에도 수많은 기독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어서 300년 전에는 교회가 불법으로 되었습니다. 300년 동안 불법으로 탄압받았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더라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가족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오늘까지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보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낳는데 불구자이거나 자식이 조금 모자라거나 하게 되면은 길에 갖다 버렸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키우기 싫다고 장애자라고 버린 그 자녀들을 누가 데리고 왔는지 아십니까? 미숙아라고 버리고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데려다 자기 친자식처럼 키워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그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핍박한 것이 너무도 잘못이었구나 하는 걸 하나하나 깨닫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마침내 교회가 서기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바로 교회를 불법에서 합법으로 여러분 그 황제가 합법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법을 개정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기회주의자들이 그럴 때 또 기독교인들 탄압했던 기회주의자들이 자기들도 열심히 있는 것처럼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비라빌 일들이 다 일어났다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핍박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성장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 때문에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부흥되어서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이 세상을 떠나고 사도 바울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사세기 기독교 문서라고 하는 기독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설교가들이 이렇게 설교했다라고요. 우리는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라고 우리는 강조했다. 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라고 그들이 외쳤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오늘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설교 잘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부흥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 성전의 이 축복은 뛰어난 설교가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위대한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새기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살려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신 차리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확신하고 다시 신권을 단단히 메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바칠 것을 각오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각오합시다. 이번 주일 25일 날 돌아오는 25일 저는 예배를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을 6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태국을 거쳐서 라오스를 다녀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는 정말 힘들게 삽니다. 중국은 아직도 우리 탈북자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게 그들을 잡게 되면 북한으로 북송시킵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저게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이 중국을 벗어나서 라오스나 태국에 오게 되면은 그 나라들에서는 그래도 우호적입니다. 물론 라오스도 그렇게까지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우리 탈북민들이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은 우리나라에 참 우호적입니다. 탈북민들에게도 완전 우호적입니다. 이민국에 가게 되면 탈북자들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한국으로 빨리 오도록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생명에 살려야 됩니다. 이번에 가서 다시 점검을 하고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지역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국 땅에서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탈북민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들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어찌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 살리는데 목숨 거는데 어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저 복음 통일을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이 먼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꾸준히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독일 통일과 같은 그런 멋있는 통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은 저 38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저 김정일 정권 잘못된 김정일 정권을 부수고 올바른 정권을 세우게 해야 됩니다. 올바른 정권을 세워지게 되면 도덕과 윤리를 아는 올바른 정권이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 우리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권이 세워져가지고 북한 동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꾸준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때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평양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세계 땅끝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꾸준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